시작. 안녕하세요. 드리나? 줄리아예요. 아,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 음식 먹었잖아요. 그쵸? 그 장봉 쉽게 먹었죠.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 요리 찾으려고 하는데 짬뽕이나 뭐 탕수육, 자장면 자꾸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기 있는 중국계 말레이 중국계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 올 때 국물 요리 먹어요. 국수 같은 거? 그게 아니고 또 오늘도 그거 먹을 거예요.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치국수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국수는 약간 베트남 쌀국수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상추, 그리고 얘는 콩나물인지 아니면 콩나물 사천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국물은 그냥 국물인데 제가 여기에 있는 말린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요. 그래야 국물이 조금 더 매워지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중국 빵인데 약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찹찹한 거? 크리스피한 거? 네, 그런 빵이에요. 이쪽에는요, 줄리아의 남편 식사이래요. 비빔국수 같은 요리인데 재료는 국수랑 간장국이랑 계란 노른자 옆에서 열심히 먹고 있는 남편. 한마디 하시죠. 안녕. 예쁘다. 됐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저기도 있다 스프링. 오, 또 예뻐. 저희는 뜨거운 국물 먹었으니까 이제 시원한 맛있는 스프링가 있다. 야, 아, 잠깐. 아, 그거 말고. 아니 못해. 아, 그거 말고 잠깐만. 맛있는 브랜드가 있다고요. 끝 이상 있으니까 먹을 거지요. 있다는 안 해줘. 왜냐면 창피하고 내가 못생기게 나오니까. 이상한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거 우리 한국 있을 때 몇 번 먹었지? 강남, 저기 강남에서 일할 때. 맞아요. 잠깐만. 주시가 국가가 좀 빡세네. 좀 띵해. 저기 한국 분들이 많이 한국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줬어요. 네, 저희는 저녁 식사는 맛있게 했고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녁 식사 마시고 아니면 점심 식사 마시게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다음에 봬요. 비덕국 만들 때 거기랑 역시 맛있어요.